혁신이 정권을 줬으면 혁신이 말을 들어야 되겠죠? 응? 정권을 줬잖아요. 그럼 혁신이가 주장하는 대로 들어주는 게 그게 맞겠죠? 안 그러면 혁신을 해체하든지. 당에서는 그게 공식 의결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만 받아들인다는 분위기라서요. 그러면 혁신이 해체해야지. 그 뻔하잖아요. 예? 혁신이 왜 만들었어요? 자기들이 해결 못하니까 혁신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권을 줬잖아요. 정권을 줬는데 그걸 부정을 하면 혁신을 해체해야죠. 그렇잖아요. 간단하잖아. 그 복잡하게 생각할 건 뭐 있어요? 이준석이 장담하면 김기현의 이준석이 먹잇감입니다. 두고 보세요. 비공개로 이렇게 진행됐었는데 비공개, 어떤 조언 해주셨는지 좀 말씀 좀. 비공개 진행된 거는 말하는 거 아닙니다. 시장님 이준석 대표 신상 승산 가능성 말씀하셨는데 가능성 혹시 뭐 어떻게 좀 더 어느 정도 보세요? 아이 됐어요. 이야기 할 말 다 했어요. 한마디만 한마디만 더 할게요. 네. 실제로 연말까지 임요한 위원장이 도와달라고 하셨는데 좀 어떻게 도와주실지도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나는 당무에 개입하지 말라고 김기영이가 장고문도 해촉하고 징계도 하고 있어. 그렇게 당무 개입 안 해요. 자기들끼리 해야지. 나하고는 상관없지. 나는 21대 국회의원들이나 당의 위원장한테 신세진 게 거의 없어요. 지난 경선 때 안 봐요. 그래서 21대 국회의원들이나 당의 위원장들에게 할 말이 없어요. 내년에 새 판이 짜지면 그때 새로 시작하면 돼요. 그러니까 총선 열심히 해서 과반수 되도록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못하면 식물정부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정부 됩니다. 근데 그게 심각한 줄 몰라요. 자기 자리가 우선이니까. 자기가 사는 게 우선이니까. 조금 있어 보면 그런 사람이 제일 먼저 엑소더스를 시작할 거예요. 박근혜 탄핵 때 보지 않았습니까? 제일 먼저 엑소더스 한 게 친박들입니다. 대통령을 이용해서 사욕을 채우는 사람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너무 많아요. 나라가 윤석열 정권에 잘 되도록 하겠다는 그 생각을 가진 게 아니라 이 정권을 이용해서 자기가 한번 누려보고 또 밖에서 지금 아마 공공기관 그거 부탁하는 놈 많을걸? 공공기관 기관장들 그거 뒤에서 친윤이라고 하면서 부탁해서 지금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놈 참 많을걸?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용당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앞뒤 다르게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밀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이용해 먹는 놈들이 지난 1년 6개월 동안 나라를 농단한 거지. 그 본질을 알아야 되는데 그 본질도 모르고 지금 엉뚱한 처방을 계속하니까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시장 이준석 대표는 처방이 약을 이제 용산이 좀 변해야 된다고 이런 소리를 많이 하는데 뭐 한은 용산에 제가 있겠지. 뭐 이 대표야 한이 용산에 제가 있겠지만은 실제로 덮보잡들이 얼마나 이준석 대표를 조리돌림했어요. 도대체 이준석을 경찰에 고발하고 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리고 뒤에서 부추긴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거는 중진들도 아니에요. 일부 조선들하고 원회들이 설친 거예요. 그 대통령 이용해서 어린애들이 1년 6개월 동안 당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버렸으니까 지금 김기현이도 얹혀있는 거예요. 김기현이도 그런 애들한테 얹혀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진들이 이 당에 없어져 버렸어. 여러분 중진들 뭐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아예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 당의 허리입니다. 당의 허리가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당이 건강할 리 있겠느냐. 사람도 허리가 부실하면 사람 구실 못합니다. 당도 마찬가지야. 근데 지금 허리가 없어져 버렸어. 발바닥이 설치니까 허리가 온전하나.